이 시간은 단기 선교 출정식을 갔습니다. 네팔로 전도 폭발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는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단에 우리 단기 선교 가는 우리 선교팀들 향해서 손을 뻗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네팔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려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출발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주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드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팔 땅에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단기 선교팀들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귀한 사역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답답했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상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1월 대선과 총선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여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마음을 겸비하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주여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있을 축의 부흥성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문은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요일 저녁부터 큰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불을 붙여주시고 정말 뜨겁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세워지는 GMI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선교하는 모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도 형통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